왕아. 네, 안녕하세요. 왕아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인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리뷰할 차는 요 녀석 우파 X입니다. 지금 시상에서 나왔는데 시상에서 뽑으실 수가 있고요. 자, 우파 X 일단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묵직하게 트랙을 이렇게 푹 빠지게 될 거예요 라고 적혀있고요. 스피드 카트 레어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 파츠 옵션은요 레어 1, 2, 7, 1입니다 자, 아무튼 뭐 대만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성능이. 일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측정 한번 가시죠. 출발. 자, 기본 최고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일단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고요 자, 고개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개를 흔들면 한 205까지 아 215까지 예상 215까지 예상 15까지 가네요 215까지 자, 그럼 부서 측정해 볼게요. 고개를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최고 속도 300 가나요? 어, 300 안 가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흔들지 않고 어, 300 살짝 보였죠? 300 살짝 나오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고개를 흔들면서 부쉈을 때 레이저 소리가 나죠. 302에서 303까지 흔들면 나올 것 같습니다. 303까지 딱 나오네요. 자, 일단은 기본 속도 그리고 고개 흔들었을 때 최고 속도, 부서 속도 그리고 고개 흔들었을 때 부서 최고 속도 전부 다 일단 측정을 했고요. 드리프트 감소, 감소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비오로 자, 여기서부터 135 139 135에서 139 사이 141 134 최저 134 137 137에서 142 사이. 자, 아무튼 감속은요 측정을 한 결과 134에서 한 141 사이 정도 테카니가 일단 측정했을 때 나왔고요. 이번엔 톡톡이 측정해 볼게요. 325였나? 잠깐. 자, 일단 톡톡이 속도가 325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안정성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스피드랑 비슷하고요. 아, 야야야. 아, 나 차가 크긴 크다. 거의 딱, 딱 이 사이즈야, 맞지? 딱 왼쪽 줄, 왼쪽, 여기 왼쪽 줄 보이죠? 딱 요 사이즈거든요? 여기랑 사이즈가 딱 똑같아, 맞지? 우퍼 X 크기가 요 정도인데, 바구니 아주 살짝 오른쪽에 좀 살짝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 백기사는 많겠죠? 어, 백기사도? 백기사나 우퍼 X나 비슷하네. 스펙터. 스펙터도 비슷하고. 역시 스펙터랑 딱 비슷한 것 같은데. 와, 야, 얘는 튀어나온다. 얘는 딱 봐도 튀어나오네, 오른쪽에. 와, 야, 폭스 졸라 크네. 오메. 야. 야, 개커. 와, 무시. 바퀴 하나 튀어나오네. 자, 차 크기 측정이었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번 타볼게요.
비빔감이 이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온보다 살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앞전에도 이거 리뷰를 해봐가지고 1대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레전드 파츠 뭐 올 10짜리 박아도 1대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파라곤이 황금마차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1대장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퍼엑스 2차 타고 클럽전 한번 해볼까요? 뒤에는 또 보면 스펙터랑 폭수가 없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포트하실 때 파츠가 아무리 좋아도 손이 따라줘야 됩니다. 네. 손이 중요하다는 거 해내야겠죠. 오케이, 마법 하나 보내고 하나 다운. 잘 가시게. 둘 다 다운. 둘 다 다운. 아, 미치겠다. 다운이요. 아, 진짜. 퍼엑스입니다. 아니 캐릭씨 캐릭 상호구나. 상호 맞지? 상호 캐릭이네. 자, 이렇게 해서 우퍼 X 리뷰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퍼 타보시고 레이저 빔 소리에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안녕!